아, 그러세요? 이거 꼭 사세요. 이거 하세요.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를 만나기 오늘 일생일대 행운인가요? 제가 퇴임하고 나이는 많아도 이 분야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 선구자예요.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죠. 요거를 여기다가 내려 이렇게 여기다가 딱 꼽으면 바로 이 소리가 들어가 버려요. 음질이 좋아져. 그래서 선생님들 이 삼각대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. 이런 거 있으시지? 여행 가면 사진 찍느라고? 이런 거? 그런 거. 그럼, 내가 오늘 그런 살맛 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. 그래서 수업을 전부 녹화를 해. 또 요즘에 분리조치, 학부 과외 학생 분리조치 때문에 손님들이 달리. 근데 그럴 때도 저는, 그래, 너 거기 어디, 네가 어디든 페이스북만 열어놔라. 그럼.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, 아무런 부담이 없어. 그리고 콘텐츠가 생겨. 페이스북에 있는 걸 또